농협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MBS 뉴스입니다. 올해 김장채소의 수확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한 대규모 김장축제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지난 19일 2015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가 열렸습니다.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광장에 최원병 회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 및 국회 농해수 김우남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더 담그고 나눠 먹는 김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캠페인은 작황호조로 생산량이 증가한 무, 배추 등을 이용해 김장채소 소비 확대를 돕기 위함인데요. 시민과 기업인, 자원봉사자들은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레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 15만 포기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할 계획인데요. 이번 행사에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김장 나눔은 물론 소비자들이 김장을 저렴하게 담글 수 있도록 무나 배추를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열었습니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김장 재료를 시중 가격 대비 20% 이상 할인 판매했습니다. 국민 행복 나눔 김장 축제에는 농협과 상생 마케팅 참여 기업들의 후원으로 농민들은 김장 채소를 제값에 판매하고 소비자들은 싼값에 살 수 있도록 적극 도왔습니다. MBS 뉴스 진은입니다. 농협 농가희망봉사단은 경기 연천군의 노후 농가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꽂이기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농협은 김정식 부회장과 봉사단이 참석한 가운데 오래된 가옥의 지붕과 외벽 보수 등 집꽂이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기증했습니다. 이곳 연천에서 하게 된 것도 아마 상당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저희가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한편 농가희망봉사단은 2005년 이후 491가구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농협은행 수문일꾼상의 수상자 7명 가운데 광주 광산지점의 이길성 차장은 친절하기로 소문난 직원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어떤 모습이 수문일꾼으로 뽑히게 된 걸까요? 그 현장을 진은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광주 광역시에 위치한 NH농협은행 광산지점. 총 수신 2천억 원 달성탑과 우량여신 1천억 원 달성탑. 그 업적에 빛나는 광산지점은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한몫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신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여신 멘토 역할을 하기로 유명한 오늘의 주인공 이길성 차장. 실제로 타지점 직원들이 안부를 물을 정도로 존경하고 따르는 후배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기선 차장님은요, 희망과 배려의 아이콘이라고 할까? 아버지처럼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직원들을 잘 돌봐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길성 차장은 탁월한 업적 고향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 결과 외신 2천억 원 달성, 칭찬 카페에는 18회 등록, 친절 직원 선정 등의 영광도 안았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읽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호응이 좋은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희들이 많은 지점의 업적 향상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길성 차장은 사이버 교육, 통신 연수, FP 자격증 등을 공부하며 자기 개발에 힘을 쓰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은 고객 만족을 위한 그만의 아낌없는 노력입니다. 요즘 고객분들은 세무, 부동산, 재무 등 다양한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니즈에 부합하고 고객 응대에 도움이 되고자 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료에 대한 배려심과 업무에 대한 사명감이 남다른 이길성 차장은 실제로 2014년 집단대출 추진을 위해 자신의 눈 수술 일정까지 뒤로 미루며 업무에 매진했는데요. 이길성 차장의 공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명민 고객은 이길성 차장의 성심성의껏 도와주는 친절함에 감동해 농협에서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 입장에서 자기를 같이 열심히 해주니까 고객으로부터 믿음을 받습니다. 고객 감동 경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잘해주는데 어떤 사람이 거래를 안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농협을 싫어하겠어요? 이길성 차장의 누구를 대하든 내 가족처럼 여기는 온정 가득한 마음이 고객을 비롯한 내 옆의 동료들에게까지 좋은 기운을 줍니다. 제가 숨은 일꾼상을 받게 되었지만 G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고생하신 동료 직원분 모두가 숨은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리고 농협은행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는 농협인이 되겠습니다. 어딘가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빛나기 마련인데요. NH농협은행에 또 다른 일꾼들이 더 많이 발견되어 조직과 고객에게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기대합니다. MBS 뉴스 진은입니다. 이어서 지역 네트워크입니다. 강원 지역본부는 여성 리더 워크숍과 여성 농업인 현장 교육을 실시했고 충남 지역본부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강원 지역본부는 지난 17일 NH농협 생명보험 속초수련원에서 여성 리더 워크숍 및 여성 농업인 현장 교육을 열었습니다. 이날 교육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소통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외부 전문가 특강과 화합의 시간으로 여성 농업인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충남 지역본부는 지난 9일 충남도청 남문광장에서 고향 농가 주부 모임과 지역 봉사자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봉사자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는 도내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상으로 M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